메이플랜드의 삶 10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청국장, 고등어구이, 제육볶음, 계란말이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강진태, 그의 잠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치는 냄뚜 방작이 아, 되어 있는 방어구이가 것을 되어 있던데, 찾고 잠깐만요. 싶었습니다. 아, 하지만 검색해보고 싶었는데, 냄뚜라고 물어봤겠지. 디코에 검색하니 같은 글을 쓴 사람이 너무 많더군요. 그렇게 아니, 그는 글을 하나 찾고 그 싶어서 이 옆에 저기에서 옆화면 오는 거 아니까. 쳐다보다가 글 뒤늦게 하나 찾고 인지를 싶었는데, 하루 합니다. 7번씩 지나가니까. 어, 노란색 유서 뭐야? 박수. 드디어 제가 첫 번째 노란색 우산을 가져옵니다. 옵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옵션은 바로 고맙습니다. 어마무시한 옵션 삼성우 플러스 3 상업이 삼성우 나옵니다. 공격력 노란색 우산을 드디어 3,000%. 5일차 만에 교체 드디어 세집니다. 제가 교체까지 해줍니다. 56렙 세집니다. 30.15%에서 2시간 만에 아, 오, 57렙에. 57렙에 달성합니다. 여섯 대 메디테이션 안 쓰고 마력 353. 4시간 30분 만에 58렙에 달성합니다. 사냥이 끝나고 00시 먼치의 최저가 상점이 열립니다. 어차피 상점에 팔 아이템 플러스 만원 받고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 신발 아유, 거래 끝났습니다. 아, 이게 좀더 뭐야? 주시더군요. 아, 왜? 아무튼 저도 질수 없었습니다. 그의 상응하는 선물 더 비싸네. 관의 원서 관의 51개 52. 드립니다. 어느 친구 어디 두 있는지 번째 거래 알아봐야 들어갑니다. 돼요. 두 번째 거래. 95,000원에 모자와 모자, 신발을 줍니다. 모자. 스태프 10만에 줍니다. 거기서 물약을 또 아, 아니, 너무 많이 올리더군요. 퍼졌. 모자도 팔아줍니다. 마지막 아이템이지. 광석 미스릴 45개를 서비스로 줍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다멘티움 56개도 줍니다. 다들 팔지 않을 장비 전망이에요. 템도 다 팔아 주었습니다. 잠시만. 엄티만 3,500마리 정도 모았습니다. 기타 지상군 템도 다 얼마나 팔아 되는지 주었습니다. 시원하게 투자해. 어느덧 이게 매소 이게 634만 9,382매소. 아이고 노를 팔던 먼치 대리작 대리작 신청을 한번 받습니다. 가져보겠습니다. 허름한 망토 인트 4를 받아 망토 지력 주문도 60%를 3장 맞아, 바르는 빛이다. 이제 것이었습니다. 한번 받을 수 있어. 저에게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인트 6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현재 인트 6입니다. 오, 인트 8 됐습니다. 인트 8이 마스터를 됐습니다. 뽑았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 들어갑니다. 인트 인트 4짜리가 인트 10이었습니다. 10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교환 신청을 해서 돌려주는 5번째. 모습입니다. 그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교환해 아니, 나는 줍니다. 그냥 발라만 주시기만. 노를 400에 팔고 싶던 먼치는 전재산 그의 매수를 3,500 확인했습니다. 인정하도록 하고 하락 주도록 385에 하겠습니다. 구매하고 싶다는 니 느껴졌습니다. 말이 그 노란색 느껴지더군요. 우산을 꼭 사겠다는. 나 엄청 이어파면 낄 궁금했던 수 있는 거야. 노자 허망에서 25만원에 25만원짜리 마법사의 행복을 검은색 가져옵니다. 마법의 강토 69짜리 방어력 69를 19짜리를 뽑았는데. 사줍니다. 아, 이게 얼마나 좋냐. 감사합니다. 한대 맞을 때마다 체력 19원씩 아낄 수 있어. 100대 맞으면은 1900원을 아끼는 거죠. 먼 미래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전재산 저희 그의 분들한테 허름한 전재산을 망토 드리겠습니다.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385만을 보고 망토 망토 서비스, 커피. 망토 비싼 거거든요. 망토 비싼 거 인정 인정. 19,764만에 망토까지 그의 전재산을 행복 하나도 뺏었어요. 털어갔습니다. 노란색 우산을 오케이. 이 팔아주었고요. 사람 전서 하지만 전서 저는 또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비싼 거두개 드려. 나머지
광석 또한 드리고 서비스. 말았습니다. 서비스. 나 이 사람에게 방 감사 전 어느덧 매수가 1,134만 4,696 매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리작 신청이 들어옵니다. 노가다 목장가 10% 바르기 장궁 10%가 하나당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성공하면은 750 정도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아 진짜로? 첫 번째 도전 아이고 100만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 아 이럴 수가 실패했습니다. 아하. 마지막 세 번째 도전 오 뭐야 눌렀는데 뭐야 실패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오늘의 항목 중 정옵션 노란색 우산을 팔아서 임의로 플러스 3 200만 매소를 더했습니다. 대리작 받은 돈은 뺐습니다. 오늘의 수익 954만 2628 매소. 오늘의 지출 297만 86 매소. 오늘의 순이익 662만 142 매소. 1에서 6일자 순이익 979만 7765 매소.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11차 9시간을 더해서 87시간. 메이플랜드의 3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